제55강 제목 재밌죠?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주어서 안 되는 이유라고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실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와 계약하는 대리인의 행동을 제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추어진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강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감추어진 속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를 역선택, 쉽게 말하면 불리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전형적 시장이 중고차 시장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그 차에 관한 결함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죠. 이제 왜 중고차 시장을 감추어진 속성, 불리한 선택인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중고차 시장을 영어로 레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레몬은 달콤하게 생겼지만 먹어보면 너무나 시다라는 속성이 중고차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차에서는요, 정보를 못 가진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역선택이 발생하지만 완전 정보를 가진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성능 좋은 중고차가 있고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성능 나쁜 중고차가 있고 2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평균인 600만 원 선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겠죠? 성능 좋은 중고차는 판매될 리가 없는 반면 나쁜 중고차는 쉽게 팔립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나쁜 중고차만 남겠고 성능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은 차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하는 행동이 스크리닝이라는 골라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어떡하죠? 중고차를 고르기 위해서 차의 사고 이력조회도 하고요. 차를 잘 아는 친구와 동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신의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시그널링, 신호 보내기라고 합니다. 시그널링의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입니다. 고객은 광고를 그 회사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정보로 사용할 테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평판도 시그널링의 좋은 사례입니다. 온라인 거래시장 사이트에서는요, 이 평판을 핵심 요소로 끌어들여서 굉장히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업체인 이베이입니다. 이 이란계 미국인인데요. 이 피에르 오디미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원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평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대편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기록을 공개합니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람과는 거래하려고 하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판매자는 이 평판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베이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혹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줄까 고민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뭐 어차피 취향도 잘 모르고요. 뭐 현금 주면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테니 뭐 현금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도 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요, 경제 논리로 신호 보내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관한 관심을 신호로 보내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받는 사람은 상대편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나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선물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런 이유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애정이 100% 확실한 경우에는 현금 선물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죠. 오 교수의 백철경제학이었습니다.